헬로 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리에서 K리그와 J리그 카드 조합으로 컨텐더 1부 리그에서 개인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라 보상으로 $150를 받았습니다. 4위에 오른 데는 라인업에서 주장으로 선택한 가시와 레이솔의 4비오의 극장골이 정말 컸는데요. 큰 보상을 받은 만큼 이번에 제 채널 구독자이시면서 제 링크를 통해 소리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로 최대 10분에게 각 $10씩 총 $100치의 K리그 리미티드 카드를 직접 사서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판타지 리그인 소레어의 기본 설명은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소레어에서는 각 리그별로 그룹을 나눠 유럽 5대 빅리그 카드들로만 경쟁하는 챔피언, 그 외 유럽 리그와 미국과 브라질 리그로 구성된 챌린저, 그리고 K리그와 J리그 및 유럽과 남미 리그들로 구성된 컨텐더 리그를 미는 추세인데요. 게임위크 보상의 경우 챔피언이 가장 높고 컨텐더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도 저는 K리그를 가장 잘 알고 때문에 컨텐더 리그에 주로 참가하는데요. 컨텐더도 현재 시즌 카드들 위주로만 라인업을 꾸리는 인시즌 컨텐더와 이전 시즌 카드들 위주로 라인업을 꾸리는 클래식 시즌 컨텐더가 있습니다. 컨텐더 안에서도 승격과 강등제가 있는데요. 하부 리그에서 더 높은 리그로 승격할수록 보상도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K리그 중심 리미티드 카드로 컨텐더 4부 리그에서 1등을 해서 $40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같은 조건으로 1부 리그에서 1등하면 무려 $450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보상을 받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K리그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재미로 즐기면서 적게는 뭐 한 $10, 많게는 약 한 $30 정도로 K리그 리미티드 카드로만 라인업을 구성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1부 리그까지 올라가면 보상이 상당하지만 마찬가지로 2부 리그로 강등되는 비율도 약 25%로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레어카드 컨텐더 인시즌 1부 리그에 올라와 있지만 언제 또 2부 리그로 강등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